이게 잘난 척은 필요가 없어. 뭐 못났을 때는 못난기나. 아, 못났게 있으면 거기서 내 힘을 만든다니까. 주위의 힘이 또 내 힘이 돼갖고 공존하는 힘이 돼갖고 커져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잖아.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왜? 질량이 뭉치가 다니거든. 근데 우리 혼자 가잖아. 다른 사람 좋아가 이래 안 해. 왜? 질량이 흐트러져갖고 조그만 질량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래 가잖아. 같이 가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 길 지나가다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 질량이 좋거든 저게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오는 거야. 그게 질량이라. 질량이 작을 때는 모여서 질량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지. 이게 내 질량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힘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질량이 좀 좋아져가지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이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 좋은 줄 알고 떨어져가지고 내 혼자 가보니기라. 요만큼 대접 받을 줄 알고 가갖고 이래 간 게 대접이 안 되거든 이게. 옷 잘 입고 갔는데 옷 잘 입고 간 게 이상한 거라. 그 질량이 잘 있을 때 그 옷이 어울리는 거지 혼자 뚝 떨어져갖고는 질량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스승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우리 정민이가 멋있는 거라 이게. 네, 스승님의 에너지 질량을 얻어서 살기 때문에 멋있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양복도 입고 다닐 수 있고 뭔가 폼도 낼 수 있고 여유도 있고 이래 다니니까 사람들 보니까 엄청 좋거든 질량이. 여기에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내가 잘못하다 보니까 뭔가가 좀 맥히가지고 이상해진단 말이야. 내 혼자 어디 갔어? 그때처럼 행동했어. 미쳤놈이야. 질량 안 되는 게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딱 그러지보다 더 희한하게 보이는 거야. 그때는 양복을 얼른 벗어야 돼. 그렇게 갈 때는 내 혼자이기 때문에 내 주위의 질량을 다 드러내고 왔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내한테 맞는 질량의 옷을 입어야 너희 볼 때 그것까지라도 봐줘. 안 그러면 니한테 맞지 않는 옷을 지금 입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요 며칠은 가지만 이것이 이 옷 입은 게 얼마나 불편한지 옷을 잘 입었다라는 것은 내 행동도 잘해야 되고 품위 유지비도 전부 다 비용이 다 드는 것이거든. 이게 그만한 질량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서 잘 입고 다닌다 이러면 에너지 소진할 때까지는 그게 미키는데 소진이 다 되고 나면 안 미켜. 그러니까 내가 양복을 입고 다니려면 그 질량에 흡수돼갖고 그 질량으로 다녀야 되는 거라. 내가 어디 잠깐 가더라도 잠깐 갔다 빨리 들어와 봐야 돼. 시간이 조금 더 걸려버리면 여기서 내 옷의 질량하고 안 맞는 거야. 여기 안에 이쪽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는 거거든. 지금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복 가족들하고 어울리고 전부 다 좋아하니까 카페 들어가고 내가 글 쓰니까 칭찬 많이 받잖아. 근데 여기 갖고 막 칭찬 받다 보니 내가 이제 좀 넘치는 거라. 혼자 갖고 뭘 하려 그래. 거기에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거든. 이제 이상한 거라 이게서. 왜? 이건 요 안에서 놀기 때문에. 요 안에 기운 에너지로 당신을 봐줬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는 거지. 혼자 티 나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요새 그저 아이돌 그 튕기 나는 애들 많지. 응? 아이들 튕겨 나는 에너지들을 잘 지켜보라고. 이렇게 보면 그 사단 안에 있을 때 네가 어울리가지고 잃었을 때 다 있지도 않았는데 나가 잘난 척 한 거는 다 무너졌어. 혼자 지지 않았다고 나가 여기 같이 그룹으로 있고 이 사단에서도 밀어주고 하니까 지금 너를 봐줬는데 사단에서 내가 이게 계약 파괴하고 떨어져 나왔어요. 너를 망해버리게. 그럼 사단에서 이게 전부 다 충분히 내가 에너지를 갖춰가지고 그럴 때 되면 계약이 끝날 때도 되고 뭐도 할 때도 되거든 이게. 그럴 때 우리끼리 나오면 이거는 계약아.
그래도 한 30분 떨어졌거든. 사단의 에너지는 놓고 나왔거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에서 떨어지 나올 때, 네 에너지가 제일 큰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 게 있고, 그 다음 게 있고, 이게 차례차례 있거든, 이게. 그럼 지 본분을 모르고 중간 게 떨어져 나왔어. 너는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말을 안 들으니까 제일 위에 에너지가 가진 게, 여기 딱 나와. 너는 혼자 성공해. 이거? 잘 보면은 거기 보이는 거야. 근데 중간기 나와가지고 나는 여기처럼 내 혼자 나가갖고 인기 얻을 거다. 절대로 그런 법은 없는 거야. 여기서 무너져가지고 아주 저한테 여기 있어. 지금 중간이라도 있는데 여기서 발끝보다 원하는 데 가서 활동을 하는 거야. 원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질량을 정확하게 가르쳐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질량이 모자랄 때는 이탈하지 마라. 여기서 질량을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세워가. 전부 다 고조에 올랐을 때 한 개 빠져나오면 이때는 하나하나 나와도 자기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 그 집단에 갔을 때는 그 집단에서 힘을 갖추러 간 거지. 장난치 하러 간 게 아니야.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집단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움직이더라도 빠져나오지 말고 움직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여기서 선을 자르고 간다. 그럼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아. 이름은 영튕겨나는 수가 있어요. 에너지 공급을 못 받으면 튕겨나게 됩니다. 왜? 미화가 되는 거, 우주 미화. 그렇게 이 지구가 있어갖고 이게 달이 공존하고 있다면 절대 지구의 에너지를 끊어버리면 달은 튕겨나 버린다고. 물고 니 잘랐다 해야 되니까 물고. 아, 그러면 이 힘이 계속 전달을 받기 때문에 잘날 수가 있어. 그래서 태양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서 이 에너지를 끊지 말고 공존해라. 너무 갇혀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떨어지지 마라. 갇혀 가면 타 죽고 멀리 가면 얼어서 정지된다. 지구가 3대 7의 법칙에 그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얼지도 타지도 않고 기가 찬 보호자리에 딱 들어왔는 게 지구예요. 우리 은하계 은하계가 수십만 개가 있어. 은하계가, 이 은하계가 수백만 은하계가 있다고. 그게 한 개가 지금 우리 은하야. 지금 태양계가 속해 갖고 있는 우리 은하. 요 안에에도 수만 개의 은하가 있어. 요 안에. 그렇게 태양이 지금 수만 개가 있다는 얘기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발견하는 것만 해도 몇백 개는 돼, 태양이. 우리 은하 안에서만 해도 블랙홀이 몇만 개가 있어. 블랙홀이 요 우리 은하 안에. 우리 은하하면 요 낯선 은하잖아. 이렇게 낯선 은하. 여기 한 은하란 말이야. 한 은하인데 낯선이 요만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만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태양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여기 3대 7의 법칙 안에 여기 있다고. 7에 있다고. 이게 너무 안에도 아니고 밖에도 아니고 7에 보호받는 자리에 있단 말이야. 이게 보호구역이에요. 3대 7의 법칙은 보호구역이 돼가 있는 거라. 네? 모질하지도 안 하고 남지도 안 하고 보호구역. 그래갖고 여기에는 이 지구처럼 이 생명이 공존하면, 생명이 살면서 자연에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지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되고, 다른 거는 태양계가 그만큼 많아도 생명이 살 수 없게끔 운영된다 이 말이야. 이게 여기를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떠나갖고는 길이 없어. 자연에는 보호 장소가 있고, 응? 운행을 하는 장소가 있거든.
우리 태양계는 지금 보호구역 안에 있는 거야. 보호구역 안에. 근데 엄청난 지금 은하계가 지금 저 별이 보이는 게 전부 다 우리 은하 안에 것만 우리가 지금 보는 거지. 그 밖에 거는 못 보고 있다고. 수 없는 별이 지금 우리 은하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도 저쪽에 보면 우리 은하 안에서도 이 태양계가 수없이 많다 하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 이 말이야. 태양계가 하면 태양의 중심으로 해갖고 핵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걸 공존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좀 더 형성돼 갖고 있는 태양계가 이것이 수없이 많은 거야 지금 우리 은하 안에도. 그럼 이제 이 질량이 크고 작고는 틀리지만 그 태양이 많다는 게 그거예요. 태양이 두 개가 있더라, 세 개가 있더라, 뭐 이까는 게 뭐 이 뭐 한 뭐 저거 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 태양계 안에는 한 태양밖에 없어. 우리 태양계 안에는. 그럼 다른 태양계가 있는 거지. 이웃 동네에. 아, 그게 이제 몇 광년으로 떨어져가 있는 데기 때문에 우리하고 지금 이게 지금 서로가 싸우지 않고 충돌하지 않은 거지.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내 질량을 알고 내 질량이 모를 때는 도움받을 줄도 알고 여기 내가 뇌를 길을 세우고 내가 막 밀고 밀당을 하면 너는 시간만 낭비한다 이 말이야. 결국에는 그 질량으로 공존해주고 있을 때는 그걸 봐주고 있지만 요 질량이 바뀔 때 이때는 전부 다 튕기나 버리는 거라. 이게 이 은하계가 지금 이렇게 해갖고 팍 운행이 하고 있어갖고 이는 에너지도 저는 에너지도 전부 다 속해갖고 지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시간이 되면 이것이 질량이 커져가지고 안에서 자기 질량에 이게 저 융합을 일으켜갖고 밀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정리할 때가 온다고. 이럴 때는 터져버리거든. 터져버리면 여기에 안 맞는 것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안에 밀도에 맞는 것들끼리 또 딱 정리를 해갖고 이것이 이제 초신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 자기 밀도로 해갖고 다시 이렇게 구성을 시키거든. 그러면 남는 에너지는 전부 다 그 이 지구 밖으로 다 이게 공존파하는 자기 구역 밖으로 전부 다 흐트러져갖고 다른 데로 떠돌이가 되는 거야. 요것이 은석들도 있고 깨서 문지들도 있고 깨서들이라고 전부 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질량이야 그것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확 흩어지게끔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이 깨서 질량은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불어버리고 안에 자기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 질량들끼리 뭉치는 게 또 새로운 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는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질량이 작을 때 질량이 많은 데서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되고 내가 질량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공존해야 되고 공존을 해가지고 힘을 서로가 쓸 수 있을 때 그럴 때 서로가 도움이서 에너지를 서로가 주면서 우리가 바깥에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지. 노력 안 했는데 저쪽의 힘을 내가 받아갖고 계속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야. 노력한 만큼 여기 질량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이 지구를 갖다 이만큼 형성시키갖고 그만큼 공존하고 여기에서 힘을 만들어 노력했기 때문에 태양계에 지금 보호를 받는 거지. 태양계에서 우리를 이게 해주는 거지. 노력 안 했으면 우리도 다른 데 속해져갖고 소멸됐다 이 말이야. 지구도.